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가 28시간 만에 낙마했습니다. 검사 독재 정권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인사 참사입니다. 이 와중에 정순신의 아들이 세상을 보는 인식은 더 충격적입니다.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받고 일하는 직업이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학고폭력 피해자를 인간이 아닌 제주도 돼지 취급을 하며 그 아들이 했던 말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라고 말한 최순실의 딸.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 아니냐? 라고 말한 정몽준의 아들. 전두환 시대였다면 바로 지하실이라고 말한 장제원 의원의 아들. 그 자녀들이 누구를 보고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부모에게 배웠겠지요. 정순신의 아들은 학폭 가해자였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2항에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떤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드라마 더 글로리의 현실판처럼 비뚤어진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학력을 세습하고 특권을 세습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검사가 뇌물받고 일하는 직업이 아니고 판사랑 친하지 않아도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특권의 세습을 막고 청년들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기본사회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제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중재안까지 적극 반영하여 수정안을 냈음에도 농민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부권 운운하는 정부 여당에게 또 양보를 해야 했습니다. 지난해 쌀값이 폭락하고 정부가 제때 수매를 하지 않아 농민들은 약 1조 5천억가량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안은 쌀의 타작물 재배 지원으로 식량 안보와 식량 자급률을 높일 뿐 아니라 쌀 의무 수매 시에 쌀 재배 면적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까지 해결하는 대안을 담고 있었습니다. 민생을 돌봐야 할 1차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게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더 이상 200만 농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 말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전향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여당의 요청으로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학자금 대출 상환 개시 전이나 상환 도중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 그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해서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법안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약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취업해 사회에 첫 발을 떼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도 지난 대선에서 학자금 대출의 무이자 전환과 이자의 국가 부담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만 국정과제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아서 청년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국가재정이 부담이 된다거나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기 이전에 지난 대선 때 청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부터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반드시 입법해서 청년의 사회적 진출에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의 희망을 더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3.1절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도 침묵하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도 굴욕적 태도만 보이던 정부가 내일 한일 관계 개선에 관한 메시지를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소한의 양심도 대책도 없는 친일 굴종 외교와 천박한 친일 역사의식으로 3.1운동의 정신을 훼손해왔습니다. 이번 3.1절을 맞아 정부가 일본을 향한 자주적 외교 노선을 통해서 독립운동의 정신을 살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국민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